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한국 경제 성장의 영웅이냐 독재자냐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박정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에 정치색은 없습니다. 저희 영상을 다 챙겨봐 주시는 감사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간히 보시는 혹은 알고리즘을 타고 와서 보시는 감사한 분들의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떤 영상에서는 좌판에 어떤 영상에서는 우판에 라는 댓글을 볼 수 있죠. 저희는 사건 혹은 사안에 대해서 사실을 가져와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느 쪽에 편을 들어줄 생각은 없습니다. 정치 채널도 아니고 말이죠.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주장들이 있는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잡소리가 길었네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박정희는 1917년 11월 14일 생으로 경상북도 구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 도중에 태어난 것이죠. 가난한 농부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박정희의 삶은 태아 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백남이는 당장 입 하나가 늘어나는 게 부담이 된 나머지 뱃속에 든 아이를 지우려고 간장을 한 사발이나 마시는가 하면 언덕에서 뒹굴기도 여러 번이었죠. 이렇게 태어나기도 전부터 역경을 겪은 박정희는 키는 작지만 총명한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1926년 4월에 구미 공립 보통학교에 입학했는데 집에서 20미나 떨어진 학교를 매일 걸어서 다녔죠. 공부를 잘했던 박정희는 1등을 해야 할 수 있었던 반장을 학교 생활 내내 맡을 정도였고 박정희의 담임은 박정희를 성적은 전과목이 고루 우수하며 암기력이 좋아 산수, 역사, 지리 등은 언제나 만점을 받았다. 급장으로서 통솔력이 탁월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조리 있는 발표력과 예민한 사고력을 특기사항으로 기록하기도 했죠. 같은 반 동기생이었던 박승용은 박정희의 그부 가운데 그로부터 맞아보지 않은 아이들이 드물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당시는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였으니까요. 지금으로 보면 학교 폭력이지만요. 소년 박정희는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독서에도 관심을 보였는데 어릴 때부터 군인을 동경하여 나폴레옹과 이순신 위인전을 유독 탐독했다고 알려져 있죠. 1932년 3월 1일에 보통학교를 졸업한 박정희는 곧바로 군인의 길을 걷지는 않았습니다. 박정희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 대구 사범학교에 응시했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 박정희의 집안은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지 못할 때도 있을 만큼 형편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사범학교에 붙어도 학비를 댈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당시 박정희의 가족들은 내심 박정희가 진학을 포기하길 바라고 있었고요. 박정희의 담임과 교장은 박정희가 아까웠죠. 담임과 교장이 박정희의 부모를 설득한 덕분에 사범학교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 1,070명의 지원자 가운데 박정희는 51등이라는 성적으로 입학하게 되죠. 하지만 막상 대구 사범학교에 입학한 박정희의 성적은 개판이었습니다. 5년 중 3년간 하위권이었는데 품행평가에서 양을 4번 가를 1번 받을 정도였죠. 그래도 군사 및 체육 관련 교과목의 성적은 여전히 뛰어났습니다. 사범학교 졸업반이었던 1936년 4월에는 3살 연하 김운환과 결혼을 하죠. 당시 병을 앓고 있던 아버지 박성빈이 죽기 전에 막내의 결혼을 보고 싶다며 강제로 성사시킨 결혼이었는데 박정희는 신혼 때부터 김운함을 좋아하지 않았고 김운함을 피해 다니느라 집에도 잘 들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로 1950년에 이혼할 때까지 쭉 두 사람은 얼굴조차 거의 보지 않는 사이로 지내게 되죠. 이건 좀 너무하네요. 그래도 결혼 2년 차에 둘 사이에 딸이 한 명 태어나는데 바로 박재옥입니다. 후에 유경수와 결혼해 낳은 박근혜, 박근력, 박지만과는 달리 비교적 조용히 살아서 잘 알려져 있지 않죠. 근데 뭐 그렇게 조용히 산 건 아닙니다.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을 지지하며 한번 뉴스를 타죠. 드라마 제3공화국에서는 직접 증인으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1937년 3월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한 박정희는 문경공립보통학교로 발령을 받고 3년 동안 교사로 재직하죠. 그러다 1940년 도련 교사직을 사직하고 만주국 육군 군관학교에 입교하며 군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도련이라기보다는 원래 박정희는 군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만 23살 때는 만주국군에 1차 지원을 했는데 나이 초과로 서류 전형에서 탈락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재지원을 할 때 서류에 혈서와 채용을 호소하는 편지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할 만큼 군인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강하게 표출했죠. 이 혈서 내용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기도 하고 서로 예민한 내용이기도 하죠. 박정희가 일본군 입대를 위해 일본 제국의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를 썼다라는 주장도 있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당시에 입대하기 위해 혈서를 내는 게 유행이었다는 말도 있죠. 이때 나온 이름이 박정희의 일본 이름 다카키 마사오입니다. 어찌되었든 박정희의 이 혈서는 큰 주목을 받으며 만주신문에 게재되었고 몇 달 후 박정희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군관 선발 시험을 보게 되죠. 결국 박정희는 입학하게 되었고 예과를 수석으로 졸업하며 1942년에는 성적 우수자로서 일본 육군 사관학교에 편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1944년 4월에는 300명 가운데 3등으로 일본 육사 역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여 7월에는 만주국군 보병 제8단 소대장으로 근무하게 되죠. 박정희가 소대장으로 근무했던 곳은 조선의용군과 적경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조선의용군과 맞서 전투를 했다는 주장이 있죠. 그런 적 없다는 주장도 있고요. 여튼
박정희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여 종전이 될 때까지 일본 제국의 만주국 일제 관동군 장교로 근무했습니다. 8.15 광복 이후 박정희는 세력 확장을 위해 일본군 출신 조선인을 광복군에 적극 편입한다라는 한국 독립당의 방침에 따라 한국 광복군에 편입하여 광복군 장교로 잠시 활동했죠. 그리고 1946년 5월 박정희는 미해군 수송선을 타고 부산항을 통해 귀국하게 됩니다. 그해 12월에는 남조선 국방경비사관학교 단기 과정을 마치고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 임관하죠. 그런데 육군 장교가 되기 전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대구 12.1 사건이죠. 대구를 시작으로 남한 전역에서 미군정을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일으킨 이 사건에 박정희의 셋째 형 박상희 역시 가담했다가 경찰에게 총을 맞고 사살당하게 되는데 당시 박상희는 사회주의 성향의 독립운동가로서 공산주의 정당인 남조선 노동당의 간부였습니다. 박정희는 가장 존경하고 따르던 형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이런 박정희에게 박상희의 친구이자 같은 사회주의자였던 이재복이 접근하죠. 박정희는 이재복의 권유로 남조선 노동당에 입당하게 됩니다. 그 후 1948년 10월 19일에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죠. 여수 순천 사건입니다. 여수 순천 사건은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군인 2천여 명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남로당 조직원들과 함께 무장 반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 좌익계열과 반이승만 성향을 가진 군인들이 제거되었는데 박정희는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남로당의 군사총책 간부였기 때문에 체포되어 군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첫 재판에서는 사형이 구형되었으나 수사에 협조하고 감형을 받죠. 그러다 육군본부 정보국장 백선엽 덕에 극적으로 형 집행정지 조치를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박정희는 백선엽 국장의 배려로 정보국에서 묵은 문관으로 근무하게 되죠. 남로당 활동 경력 문제로 인해 육군본부 내에서 사상적 의심을 받고 있던 박정희는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을 계기로 서령으로 현역에 복귀합니다.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 때는 중령으로 진급 대구로 올라가는 육군본부의 수송 지휘관을 맡게 되죠. 확실히 능력은 인정받았거든요.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던 1950년에는 또 다른 여성을 소개받는데 이 여성이 나중에 영부인이 되는 유경수입니다. 유경수는 당시 충북 옥천에서 유명한 가부의 딸이었죠. 부친 육정관은 옥천 일대에서 최초로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박정희는 이때까지도 첫 부인 김호남과 이혼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수차례 김호남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김호남은 박정희를 피해 다니며 이혼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1950년 11월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을 했고 1950년 12월 박정희는 유경수와 대구의 한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유경수와 박정희 사이에서는 박근혜와 박근영, 박지만이 태어났습니다. 유경수는 나중에 김호남과 박정희 사이에 딸 박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박지옥을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기도 했죠. 그 후 박정희는 군 생활을 이어가며 1953년 11월 25일 육군 준장으로 승진하며 장군이 되었고 1955년에는 제5사단 사단장이 됩니다. 1956년에는 육군 대학에 입학하여 다음해에 졸업한 뒤 소장으로 진급하죠. 1960년 1월에는 부산 군수 기지사령부 사령관으로 발령받습니다. 이 시기에도 박정희는 과거 남로당 활동 이력 때문에 장성 진급 심사 때마다 미국의 태클을 받았으나 그때마다 백선엽의 적극적인 신원 보증으로 진급에 성공할 수 있었죠. 신원 보증과는 별개로 빠른 속도로 진급할 수 있을 만큼 박정희가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그러던 1960년 3월 15일 3.15 부정선거가 발생합니다. 제4대 대통령 선거 및 제5대 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은 내무부 조직 정치깡패 외곽 단체를 총동원하여 대규모 선거 부정행위를 저질렀죠.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항해 4.19 혁명이 촉발되었고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승만은 결국 4월 26일 하야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사실 박정희는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을 역임하며 1960년부터 쿠데타를 준비해왔습니다. 1960년 5월 8일에 군사정변을 일으킬 계획이었지만 4.19 혁명이 터지면서 계획을 미뤘죠. 1961년 4월 19일 4.19 혁명 1주년이 되는 날을 다시 거사일로 잡았습니다. 그날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면 정부에 대한 데모를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군사정변을 일으킬 계획이었거든요. 하지만 1주년에는 아무런 일도 없이 지나갔고 박정희는 1961년 5월 16일 새벽에 쿠데타를 일으키죠. 민주당 정부를 무능부패 정부로 규정하며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설치하고 의장으로서 입법권과 행정권, 사법권의 일부를 행사했습니다. 1호부터 약 2년 7개월 동안 군정이 실시되는데 박정희는 구질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 해체를 포고하고 용공분자 즉 공산주의자들과 이승만 정권의 비호를 받은 범죄자들을 색출해서 전원 군사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정권을 장악한 그의 말까지 3천여 명의 용공분자와 4천여 명의 폭력배를 체포한 뒤 일명 혁명 재판을 실시하죠. 재판이 끝난 후 박정희는 자유당 시절 정치깡패 두목인 이정재를 비롯해 약 200명의 깡패들을 군경의 어모 아래 시내 중심가를 행진하게 했습니다.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라는 플랜카드를 들게 하여 시민들 앞에서 조리돌림을 시켰죠. 구하길소 즉 과거의 잘못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이승만 정권 실세들을 처단한 박정희는 이 일로 군사 정변을 정당화하며 민중의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박정희는 군정 기간 동안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죠. 1차 경제개발에서는 불균형 성장론을 채택했습니다. 모든 산업을 고루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몇몇 중요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겠다는 것이었죠. 독재는 비판하더라도 경제에 대해서는 박정희를 좌우막론하고 꽤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경제를 다 일으켰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적어도 성장할 수 있는 기반 그리고 방향성을 잘 잡아주었다는 말이죠. 어쨌든 박정희는 과업이 성취되면 정권을 넘기고 군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으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군복을 벗은 박정희는 제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뒤 초접전 끝에 민주당 윤보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죠. 이로써 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이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제3공화국의 박정희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작업은 경제개발과 한의국교 정상화였죠. 한의국교 정상화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 확보와 미국의 압력이라는 복합적인 이유로 추진되었고 국가 원수로서는 최초로 일본 수상과 회담하게 됩니다. 박정희의 적극적인 대일 협상은 친일 외교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죠. 이 때문에 야당 및 학생들의 반대 데모가 일어나며 6.3 항쟁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박정희 정부는 반대 의견을 물리치고 결국 1965년 6월 22일 정식으로 한일 기본조약을 성사시킵니다. 현재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잘한 결정이 되었죠. 일본으로부터의 자금 도입과 기타 차관 또 베트남 파병을 통해 제3공화국 후반부터는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집니다. 박정희는 1967년에 다시 대선에 출마하여 재선에 성공한 뒤 국가 재건 사업을 추진하죠. 1968년에는 경부 고속도로와 서울 지하철을 기국 및 개통했습니다. 한일회담 타결과 베트남 파병으로 인해 비로소 미국의 신임도 얻은 박정희는 이때부터 권력욕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1962년 12월 26일 개정된 제3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었고 연임 규정이 1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2차까지 연임했던 박정희는 헌법상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없었죠. 그래서 박정희는 헌법을 바꾸었습니다. 이 개헌으로 장기 집권의 문이 열렸죠. 1971년 4월 27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박정희는 정치 신인이었던 신민당 김대중 후보와 경쟁하였는데 95만 표라는 생각보다 근소한 차이로 김대중을 누르고 제7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10월 유신을 발표하죠. 박정희는 헌법 정지와 국회 해산, 정당활동 금지의 담화를 발표한 뒤 계엄령을 선포하고 12월 27일에 국민투표로 제3공화국 헌법을 개정합니다. 이때 헌법을 유신헌법이라 하죠. 유신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할 수 있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 해산권을 가지며 임기는 6년으로 늘어나고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출 방식은 직접 선거에서 통일 주체 국민회의 간선제로 바뀌었죠. 사실상 박정희의 영구 집권은 물론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체제였죠.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론도 박정희의 강압 정치를 비판했지만 박정희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박정희는 유신 체제 아래 제8대 제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죠. 독재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은 일명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기록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확실히 이때 박정희가 아니라 다른 인물이 집권했다면 현재 한국의 경제는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죠. 수출주도 산업화와 중공업 육성으로 1970년대 경제 성장률은 연간 10%를 넘나들었습니다. 국민소득도 1인당 250불 정도로 10년 전보다 엄청나게 증가했죠. 하지만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빚어온 박정희 정부의 유신 체제는 1979년에 한계에 부딪힙니다. YH 사건이 갈등을 심화시키는데 한몫을 했죠. YH 사건은 1979년 8월 9일부터 11일까지 YH 무역의 여성 노동자들이 회사의 일방적인 폐업 조치에 항의하여 야당인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 시위를 벌인 사건입니다. 이때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가 이들을 찾아가 격려하고 정부 대책을 촉구하며 사태를 해결하려 했지만 정부는 11일 새벽 2시에 경찰력을 투입하여 이들을 진압했죠. 김영삼도 여러 사건을 엮어 국회에서 제명시켰습니다. 김영삼이 국회에서 내쫓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쌓였던 국민의 불만이 폭발했죠. 그 결과 10월 16일 부산과 창원을 중심으로 유신 체제에 대항한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납니다. 부마 민주항쟁은 부산대학교 군의 도서관 앞에서 5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반정부 시위를 벌이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부산 동아대학교에서도 천여 명의 학생들이 이들과 합세하여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이튿날 시위는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화이트컬러 노동자, 상인업소, 종업원 등 다수의 시민들이 합세하였죠. 정부 발표에 따르면 16일부터 17일까지 경찰 차량 6대가 전소되고 12대가 파손되었으며 21개 파출소가 파손되거나 방화될 정도였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사태가 심각해지자 18일 새벽 0시에 부산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부마 민주항쟁은
표면적으로는 진압되었으나 그 대응 방식을 둘러싸고 집권층 내부의 갈등이 야기되어 12.6 사태가 발생됩니다.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은 부마 항쟁에 관해 강경 진압을 주장했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이었는데 박정희는 차지철의 입장을 수용했죠. 차지철과 김재규는 이전부터 사사건건 부딪히며 갈등을 빚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차지철을 편애하며 그날도 부마 항쟁의 책임을 중앙정보부의 정보 부재로 돌렸고 차지철도 중앙정보부의 무능함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감정이 격해진 김재규는 만찬 중에 박정희와 차지철을 포함한 6명을 권총으로 저격하여 살해합니다. 이와 동시에 비로소 유신체제는 종말을 맞게 되죠. 18년 5개월 동안 이어진 박정희 정권은 수많은 논란과 함께 이념에 따라 극과 극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를 독재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대에는 독재가 불가피했다며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독재가 아니었다면 경제성장이 불가능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사실 다 일리가 있는 말들입니다. 모든 대통령이 그렇지만 박정희만큼 다양한 평가를 받는 대통령은 없는 것 같네요. 무작정 욕할 수도 무작정 칭찬할 수도 없는 대통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 평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박정희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